통솔하시옵소서. 신료들이 이렇게 청하니 이번만은 짐이 물러서겠소. 도장군은 들어라. 예, 대하. 오늘의 일을 겪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망각하옵니다, 대하. 너희들의 목숨은 오늘 죽은 것이야. 나라에 빚을 졌다, 그 말이다. 반드시 나라에 빚을 갚도록 하라. 알겠느냐? 대하. 도대체 이 사벌주의 아버님은 언제까지 이리 하실 것인가? 이 자식과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등을 돌리셨단 말인가? 도대체 그 계모한 사람이 농간이 이렇게도 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버님만 도와주셨더라도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말이야. 폐하! 전선은 반드시 탈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라고 마진이고 뻗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럴 것이옵니다. 반드시 찾아올리겠사옵니다, 폐하. 찾아야 해. 반드시 되찾아야 해. 어떻게 되었어? 그곳에 나가 있는 주어조와 채필, 지원 등을 모두 부르라고 하였잖아. 전령을 급하여 싸웁니다, 폐하. 이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받아본 첩보로는 아직까지 수다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야. 수다리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다리를 구해야 해. 나를 구하려다 이렇게 되었어. 얼마나 이 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는가? 바진찬! 예, 폐하. 군사를 준비해! 다시 저 상주 전선의 군대를 이리로 끌어와! 다시 공격을 해야겠어! 폐하, 장수들은 올 수 있사나 군대를 옮길 수는 없사옵니다. 자중하시옵소서. 노염을 참으시옵소서. 방장군이 죽었어! 내 하우 수다리가 저들에게 잡혀 있어. 저들에게 말이야. 아이고, 속이 탄다. 속이 타. 저들을 구해야 하네. 구해야 해. 수다리 말이야. 내 하우 수다리 말이야. 태야, 고중하시옵소서. 고중하시옵소서, 태야. 다른 전선에 나가 있는 장수들도 다 오라고 하였어. 난 다시 공격을 할 것이야. 그리고 수다리를 구해올 것이야. 폐하, 이미 우리 군세가 꺾여 싸웁니다. 싸움은 먼저 꺾기가 살아야 하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다시 충분히 정비하신 후에 공격을 취하셔야 할 줄로 아옵니다. 내 아우가 저들에게 잡혀있다고 하였어. 내 아우가 말이야. 우리는 피로서 맹세를 했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형이 모른 척하란 말인가? 지금 내 하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채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전쟁은 처음이야. 이런 지옥도 처음이야. 이렇게 아파본 적도 처음이란 말이야. 저 수다리를 구해내야 하는데 저 수다리를 어디 알고. 지금쯤 마지의 궁예왕이 얼마나 땅을 치면 나를 웃고 있을꼬. 이런 망신이 있는가. 이렇게 참담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야. 아니! 뭐야! 죽었어!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왔는가? 수다리가 죽었다는 것이야! 수다리가 말이야! 거정하시옵소서, 폐하. 궁예왕이 수다리를 보자마자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것이야! 보았는가? 지금 올라온 네 장기를 보았어? 예, 폐하. 신도 억장이 무너지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궁예왕 그자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수다리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이미 마진국의 궁예왕이 이성을 잃은 지는 꽤 오래되었다고 하옵니다. 자신의 신하들도 관심법인가 뭔가로 짐승처럼 때려 죽이는 정신 이상자이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니 적군의 장수라지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폐하, 지금 폐하의 장수들이 바깥에서 영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더 망설이실 것 없사옵니다. 수달 장군의 원수를 갚아야 하옵니다. 출전의 영을 내리시옵소서. 그 불 속에서 죽다니 얼마나 뜨거웠겠느냐. 아우야, 수달 아우야. 아우야! 그랬었구만. 그런 자가 있었구만. 도를 너무 오래 비워두었어. 전선은 여기뿐만이 아니야. 돌아가도록 하세. 돌아가세. 망극하옵니다, 폐하. 그러나 절대로 이번 전쟁의 기억을 잊어서는 아니 되네. 절대로. 지상하신 말씀이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에는 저 왕건이의 목을 베어야 해. 그래서 수다라우와 방장군 그리고 죽은 많은 병사들의 원혼을 달래주어야 해. 아니 저 태평이란 기자의 목도 반드시 베어야 해. 오늘 내가 한 말을 명심들을 하게 알겠는가? 말이 들리지 않느냐? 대자들을 끌고 와서 형을 집행하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용서! 내 분명히 말하였다! 15년 전의 수치를 기억하고 명예를 되찾으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보다 더한 상황을 만들어버렸어!
주어전을 짓게 하였어. 어전을 예. 내게는 이놈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소중한 아우였느니라. 이놈들을 끌고 가 처형을 하라. 어서. 예, 해야. 해야. 신을 먼저 죽여주시옵소서. 대장마마들은 죄가 없사옵니다. 전사한 추장군과 신이 적의 계략을 미처 잊지 못해 일어난 일이옵니다. 동족하시옵소서. 폐하! 폐하! 신들도 벌하여 주시옵소서. 폐하의 위험에 노를 끼치고 폐하의 군사들을 숱하게 잃었사옵니다. 군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폐하! 신들도 벌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말씀 올려오건대 두 분 태자마마께서 전투에는 실패하셨사오나 군령을 어기신 것은 아니시옵니다.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야, 지놈들 목숨을 살리려고 추어전을 죽게 하였어. 어전을 말이야. 내 오른팔들이 이제 하나둘 다 죽어가고 있어. 지난번에는 수다리가 죽었고 이번에는 허조가 죽었어. 아니, 이 버러지 같은 놈들 목숨을 구하려고 말이야. 두 분 태자님께 죄를 물으시려거든 다른 장수들도 똑같은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어제 싸움에는 패하셨사오나 이들 모두가 열심히 싸우셨사옵니다. 노염을 삭히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아바마마, 미처 어찌할 겨를이 없었사옵니다. 뭐라 갑작스런 적군의 기습을 받았사옵니다.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내가 오늘 여기서 허조 아우를 잃게 되다니. 어찌 이렇게 가혹하시옵니까? 허조를 데려가다니요. 어조야 마음으로 가옵니다. 참으로 한스러운 대야성이로다. 아직도 신라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도다. 천년을 버텨온 사직이야. 내가 너무 무시하고 덤벼든 것 같구만. 하나, 이대로는 못 물러난다. 제장들은 대우를 다시 정비하라. 모두 일어나라. 예, 폐하. 오늘도 보기 싫다. 태자들도 일어나거라. 너희들은 이번 전쟁에 더 이상 참여를 못할 것이다. 가서 뉘우치고 반성하라. 썩 물러가거라, 이 못난 놈들아. 예, 예. 아바마마. 이렇다.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어. 파지장, 허조가 죽다니. 허조가 죽다니. 이런.